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호학과 학생이 페이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은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점수를 잘 받았던 요령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교수자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페이퍼나 뭐 실습지에서 있는 환자분 어세스먼트 페이퍼라던가 좀 인뎁스하게 들어가는 것들에서는 점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팁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도 학생들이 그 팁을 캐치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간호학과 학생으로 실습지에서 특히 점수들을 좀 잘 못 받으시는 편이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레이딩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채점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교수자가 학생의 페이퍼를 보고 내가 이 페이퍼에서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는 종이가 아니고 작문 과제를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이 페이퍼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채점하는 내 입장에서 꼭 봐야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의 항목을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만 맞추면 최소한의 미니멈 리콰이어먼은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혼돈이 올 수 있는데 나는 분명히 루브릭에서 반드시 기재하시오 하는 부분을 적었는데 왜 감점을 했느냐 하는 문제로 CCBB를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컨퓨전, 혼동이나 나의 의도와 채점자의 보는 시선의 차이를 좀 간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정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라가 저의 조언입니다. 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에서 이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어세스를 코드 status, personal, social, history, chief complaint, 병원에 왜 왔는지 그리고 medical history를 적으시오 하면 history는 뭐고 personal history는 뭐고 chief complaint은 뭐다 그리고 medical history는 뭐입니다 하고 소제목을 붙인 다음에 그것에 대한 paragraph을 만드시면 돼요. 특히 전체 페이퍼 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형식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학생 입장에서, 작성자 입장에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학생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거. 왜 놓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문제를 집중해서 읽으면 그 문제에 분명히 어떤 형식대로 맞춰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complete sentence로 하지 말고 완벽한 문장으로 하지 말고 bullet point라고 하죠. 총알 포인트인 거예요. 딱딱 점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incomplete 답안을 만들도록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incomplete sentence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채점자는 그렇죠. 분명히 문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한 문장으로 쓰지 말고 점 찍어서 포인트만 단어로 딱딱 나열하라는 힌트를 이미 줬는데 문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complete sentence에 써놓으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널스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읽고 작성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뭐 성격,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면 아, 이 사람은 문제를 읽는 것에 신중하지 못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하거나 읽고도 이해를 했는데도 할 마음이 없거나 반항하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 지나가고요. 사실 점수 잘 받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채점자가 하라는 것을 나는 네가 요구한 형식을 따르려고 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사실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자 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안이 담고 있는 의미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따를 줄 아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럴 의도가 있었고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항상 페이퍼를 제출하면 이상한 데서 감점이 있다.
나는 쓰라고 해서 분명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썼다고 이야기하고 교수자가 감점을 한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이번 팁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따다가 문장의 첫머리로 만들고 문장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incomplete sentence로 해야 하는 경우, 무언가 포인트만 나열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항목들을 먼저 포인트로 쫙 뽑아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컬러를 찍으신 다음에 자세한 디테일을 나열하는 것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학생으로서 교수자로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글쎄요, associate degree 공부하시는 분들, bachelor 공부하시는 분들, 또 master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미국 간호사 학사 과정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점수를 매길 계획인지, grading rubric이 뭔지를 반드시 파악하시고 minimum requirement를 당연히 충족시키셔야 하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읽는 사람도 수월하고 쓰는 나도 분명히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나 이런 거에 대한 답안 썼잖아, 여기 봐봐 하고 블랙 포인트로 딱딱 찝어주는 그런 좀 클리어한 페이퍼를 잘 작성하셔서 시간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점수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말 장문 많잖아요. 이왕이면 점수 잘 받으시고 기분 좋게 졸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받아서 여러분께 긍정의 에너지와 좋은 기운과 함께 꿈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